아,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저희 거 여러분 그 91페이지에 91페이지 가로 7번 그지?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딱 제목 보고 이제 어느 정도 알잖아요. 공유분할 하면은 공유로 있으면 공유자는 지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도 있지만 권리 또 공유자는 언제든지 뭐 하자 나누자. 그럼 특약으로 몇년 이내 금지할 수 있다. 5년. 그다음 나누자 해가지고 무슨 케이 오케이 하면은 관계없는데 나누자 하니까 못 나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소송 아까 판결 형성 판결 나누자 했는데 무슨 케이 오케이 약속 안 지키면 무슨 판결 이행 판결 뭐 그래 알고 쭉 보면 빠른 거지. 에? 아니 그거를 대답은 할수 있는데 그걸 요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랑 빨리 읽으면서 정확하게 이제 문구를 기억해야 된다고. 자, 갑니다. 공유자는 언제든지 나누자 할수 있다 없다? 있다. 특약으로 5년 이내에 유효하다. 분할 금지 특약은 갱신할 수 있지만 갱신한 날로부터 역시 몇년 넘지 못한다? 5년. 부동산일 때는 분할 금지 특약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유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인데 자, 이번도 좀 특이한데 여러분 형성권은 일반적으로 제척기간 몇 년? 10년인데 요거는 10년간 제한받지 않고 공유로 있는 한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뭐로 있는 한? 공유로 있는 한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분할의 방법 협의분할과 재판상품의 협의분할은 자, 서로가 전원의 동의로 나누는 거 뭐의 동의로? 전원의 동의로 협의. 근데 협의가 안 됐을 때 누구한테 정해주세요? 법원에 정해주세요. 그걸 뭐 재판에 한 분할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만약에 어쨌든 뭐 협의로 분할하든 재판상 분할하든 분할하려면 전원의 뭐가 있어야 되노? 동의. 그래서 소송할 때도 반드시 전원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그걸 뭐냐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필요적 공동소송이다. 이렇게 한다. 누구 이름으로 소송 제기? 전원의 이름으로. 그지? 그 다음에, 자, 기억 갑니다. 공유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졌지만 끊고. 자, 나누자 하니까 무슨 케이? 오케이. 자, 협의가 이루어졌지만 딱 나오니까 약속 안 지키겠네. 이행 청구. 어느 공인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유물의 분할 소 형성의 소는 제기할 수 없고 협의에 따른 무슨 소 이행의 소 그래서 읽으면 이거 하는 거지. 그다음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는 법원은 뭐할수 있다? 경매. 자, 예를 들면 자동차다. 자동차를 공유하고 있다. 나누면은 뭐못 쓰잖아요. 그런 거는 무슨 매 해가지고 경매 해가지고 돈으로 나누는 거지. 그다음에 공유물을 현물 분할하는 경우는 분할을 원하지 않은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겨두는 방법도 허용된다. 자, 예를 들면 다섯 명이 있는데 세 명은 나누려고 하고 두 명은 안 나누려고 한다고. 그러면 세 명은 세명 자기 목 나눠가고 두 명은 그대로 또 공유로 놔둘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거 팔래. 그다음에 공유물을 1인 단독 소유하고 그러하여금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가액을 배상시키는 방법도 허용. 예를 들면 자동차 나누면 못 쓰잖아요. 그럼 그 자동차 한 사람이 소유하고 나머지 사람에게 뭐를 주는 거? 그렇지, 돈, 그런 거, 가격 배상, 뭐 이런 거. 그 다음, 분할의 효과. 공유물 분할에는 무슨 효과 없고? 소급이요. 자, 요거 잘 나옵니다. 자, 나눴다, 언제부터 각각? 나눈 그때부터. 그렇지. 근데, 여러분, 상속도 공유다. 자, 오리지널 공유는 분할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공동상속 재산도 상속인 공유인데 분할하면 아버지 사망시로 뭐 했어? 소급했어. 되겠습니까? 항상 두 부류. 자, 그 다음 담보 책임. 담보 책임인데 자, 여러분 만약에 자자자 요 나눴다. 요 갑과 을이 있는데 나눴다만 요 갑을 이렇게 됐거든. 그럼 갑의 물건에 하자가 있다. 누가 책임지냐면 을. 어린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누구? 갑. 서로가 책임진다고. 지금 됐습니까? 자, 근데 분할에는 아까 몇 가지가 있던 거? 두 가지가 있댔잖아요. 그지? 협의와 뭐, 재판상.
근데 만약에 협의로 분할했는데 갑의 물건에 하자가 있다. 그럼 갑은 열받겠죠, 그죠? 대금 감액. 을에게 대금, 상대방 대금 감액 돈 돌려도 손해배상 하고, 심지어는 하자가 매우 크면은 다시 하자 할 수 있다. 해제. 해제 이걸 재분할이라는 말을 쓴다, 이게. 왜 이게 해제라는 말을 쓰냐면 협의, 협의하면 안에 뭐가 들어있노? 계약. 근데 재판상 분할을 한 경우는 대금 감액 손해배상이 있지만 해제, 즉 법관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다시 한다 하는 것 있을 수 없다. 고래 그거 잘 나온다. 그래서 디귿 담보 책임 내용으로는 손해배상, 대금 감액, 해제가 있으나 무슨 상 분할 시에는, 재판상 분할 시에는 해제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지분의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분의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데, 자, 2분의 1, 2분의 1이 있다고 그지? 되겠습니까? 공유인데, 그럼 갑이 돈이 필요하고 은행에 돈을 빌리고 제1은행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몇 분의 1? 2분의 1. 자, 그럼 이 은행은 이 갑이 가지고 있는 지분 전체에 저당권을 효력이 미친단 말이지. 그럼 저당권 설정하고 난 뒤에 갑과 협의로 야 나누자, 무슨 케이크, 오케이 해가 요 갑의 물건, 요로의 물건, 지금 갑이 채무자잖아요. 그럼 채무자 물건에만 저당권이 집중된다. OX, X. 한번 미쳤단 무슨까지? 끝까지. 요 물건뿐만 아니라 얼 물건에도 저당권 효력 그대로 어떻게 한다? 미친다. 한번 미쳤단 무슨까지? 끝까지. 그치. 거기에 3번. 공유 지분에 설정된 저당권은 그 지분이 소멸해도 목적물이 존속하는 한. 뭐가 존속하는 한? 목적물이 존속하는 한 어떻게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유를 분할 판결은 확정이 되면 형성 판결로서 등기 없이 하는 거. 자, 그 다음 합유 갑니다. 합유. 합유하면은 아까, 자, 합유는 몇 가지에서 발생한다? 두 가지. 계약과 조합이라는 계약과 신탁법. 꼭 기억한다? 합유는 몇 가지? 두 가지. 조합이라는 계약과 신탁법 하는 거. 합유 관계는 합유 계약 또는 법률 규정 하면 신탁법. 법률 규정으로 조합이 성립하는 경우 조합에 관하여 성립한다. 조합 재산. 부동산을 합의한 때는 취지, 합유 취지 등기나 지분은 등기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중요한 거는 합유에서는 여러분 등기법에서 나온다 이거. 여러분 자기들끼리는 지분이 있습니까? 있죠. 자기들끼리 지분 있다. 그럼 지분은 그 숫자인데 등기부에는 숫자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근데 그 지분을 이전을 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하려면 전원에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 그렇지. 그런 거. 꼭 요는 뭐 등. 어쨌든 합유에서는 지분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습니까? 여러분 합유에서 다시 보자. 합유 취지는 등기하나. 지분은 등기. 여러분 합유 취지는 어떤 게 합유 취지이고? 합유자 갑을 병. 그게 합유 취지의 등기다. 누구? 합유자 갑을 병. 이렇게 합유 취지 등기고. 그럼 밑에 뭐는 기재하지 않는다? 지분은 기재하지 않는다. 없다고. 지분은 있는데 기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번 조합체의 합유물에 대하여 합유 등기하지 않고 조합은 1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다면 다른 조합원의 지분에 관해서는 위법한 무슨 신탁, 명의 신탁한 거로 본다. 그 다음에, 자, 이번 짱 중요. 법률 규정에 한 합유물로는, 다시 뭐, 법률 규정에 한 합유물로는 아까 신탁법에서 수탁자가 몇인 이상? 2인 이상. 그래서 수탁자가 수인의 신탁재산은 뭐 하게 된다? 합유하게 된다. 93페이지. 몇 페이지? 93페이지. 따라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합유 사이에서는 주로 그러면 합유 관계는 뭘 가지고 하냐면은 아까 대표적으로 민법에 있는 조합 계약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시 어디에 있는 거? 민법 규정에 있는 조합 계약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합유는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 하면 거의 대부분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방가로 1번 합유물의 보존 행위는 무슨 자, 각자 단독으로 물 처분 변경은 전원은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 합유자는 합유물 전부에서 지분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개개 합유물에 대해서도 지분 가지고 지분을, 자, 3번 짱 중요죠.
여러분 공유에서는 지분은 무슨 어깨고? 근데 합의에서는 지분은 전원의 뭐? 동의. 이건 기본 거지. 요런 거 나오면 막 죽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죽여주는 게 아니고 이건 공부를 안 한 사람한테 죽여주는 거고 여러분은 이제 공부 좀 하면은 어려운 걸 하면 딱 기본 보면 요거는 기본이네 이런 느낌이 온다고. 그 다음에 4번 합유자가 합유관계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분할 나누자 없다. 자 합유 자 고개 돌고 합유에서는 뭐 없고 상속 없고 분할 없다. 다시 뭐 상속 없고 분할 없다. 꼭 기억한다. 그 두 개의 특징. 근데 이제 종료하면은 분할하겠지만 그지 기간 중에는 분할 없다. 그 다음에 종료하는 것은 합유물을 양도하거나 조합체가 해산하는 때다. 해산으로 합유관계가 종료하면 합유물을 분할하게 되는데 그 분할에는 공유물 분할에 관한 규정 그대로 뭐한다? 준용. 그 다음에 합유자의 지위는 특이하게 없는 한 뭐 없다? 상속 없다. 예, 그런 간단하잖아요. 이게 딱 작게 되어 있으면서 이거 집에 가서 한 다섯 번 쫙 읽거든. 공유 딱 하면은 그래가지고 다 그 저번에 모의고사 친 거 만약에 틀린 거 있으면 딱 봐봐라. 딱 보인다. 딱 보인다고. 그 다음 총유. 총유하면 뭐 없는 사단? 법이 나는 사단. 그지? 총유에서는 한마디로 뭐 없다? 지분 없다. 그지? 그 다음에 등기할 때는 항상 뭐 단체. 이름으로 등기한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해서는 사단 명의로 등기 출치고 그거 어디서 나오냐면 등기법에서 나온다. 등기는 누구 명의로 한다? 사단 명의로 단체 이름으로 어디 어디 교회 동창회 김해김씨 무슨 공파 이런 거로. 근데 그 셋째 줄 대표자가 신청만 한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대표자 명의로 등기한다 하면 OX, X. 대표자는 무슨 청? 신청. 명의는 사단, 단체 명의로. 그 다음 사단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서는 원인 무효에 등기되어 있는 경우 말소 청구도 사단 명의로 한다. 사단이 당사자, 대표자가 당사자가 아니다. 그 다음 그런 거 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닌 사단의 정관 기타 규약에서 총유관계는 규율해놔 그에 정한 바 다음 규정해야 한다. 여러분 자 1번 동그라미 자 방가로 1번에 동그라미 합니다. 보존 요거 조심해야 된다. 사원총회 결의 보존관리 처분. 여러분 근데 여러분 고기 들고 그 공유와 합유에서는 다시 뭐 공유와 합유에서는 보존은 각자거든. 근데 여기서 총유에서는 보존은 사원총회 결의. 그래서 무슨 총의 결의? 사원총의 결의. 그 보존관리 처분은 사원총의 결의고 그 다음에 정강기타교회에서 사용수익. 그 다음에 이제 판례인데 여러분 자 그럼 자 여러분 고기 돌고 합의에서는 아까 지분이 있다. 합의에서는 지분이 있다. 양도 처분할래 전에는 뭐 동의. 근데 분할 청구 없고 상속 없고 맞죠? 그럼 총회에서는 아예 뭐 없고 지분 없고 분할 없고 상속 없죠. 자 그래서 교회 이게 교회가 분열됐다고. 교회가 뭐 됐다? 분열됐다 말이야. 그지? 막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가면 야 우리 그 가자 나갔다 이게 분열돼가지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노? 그렇지 돈. 사람이 모이고 조직이 있으면 아예 우리가 그 30년 교회 다니면서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뭐 특별 헌금도 하고 뭐 기타 등급 감사 헌금도 하고 이게 있는데 우리 거 난 헌금 조금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때 교회 다닐 때는 내가 사업도 잘 돼갖고 엄청나게 했는데 내 돈 그거 들어있으니까 우리 거 나눠줘 해가지고 못 줘 하니 소송했다고. 어? 용 원고 피고 법가는 뭐대로? 법대로. 총유다. 뭐 없다? 지분이 없고 분할 없고 그래서 기각.
청구를 인정 안 한다 하는 걸 키가 원고 패소했다고. 그럼 이 재산 누꺼? 남아있는 잔존 교인의 총유. 그게 지금 어느 거냐 하면은 3번 교회가 분열된 경우 주어. 아니 경우는 끝났지 이미. 잘 끊어라. 주어 주어. 종전교회 재산은. 형 그럼 종전교회 재산은 아까 나간 사람은 나간 거고 남아있는 잔존 교인의 총유. 기존. 기존 돼야지. 그럼 뭐 기존 잔존 교인의 무슨 유? 총유. 그러니까 밑에는 팔례인데 6형제 중 3형제가 선산을 매수하고 부모 묘소와 사용하기로 합의하여 맡은 명의로 등기한 후 부모 묘소를 실체했다면 종사는 6형제의 뭐다? 총유. 명의는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도 맏형 이름으로 돼 있어도 육형제의 종류다. 뭐 그 판례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꼭 해야 되는데 오늘 좋은 내용 많았다. 예. 그런가? 요 정도의 문장은 읽어줘야 된다 이제. 무슨 정도의 문장? 요 정도. 시험은 요 정도의 지문을 가지고 된다고. 막 여러분이 쉽고 아름답고 그냥 보기 쉬운 지문 안 나온다. 그는 언제까지 쉽고 아름답고 보기 쉽고 간단한 거는 언제까지 필요한 거는 3월. 이미 3월은 끝났다. 지금은 몇월이다? 6월. 6월은 이제 요 정도의 지문. 시험장에 가면 요 정도의 지문을 나온다고. 그래서 요거 달달달달 돌려야 된다. 그리고 항상 아까 했죠? 항상 문장이 한 문장이 아니라 보통 세 개씩 어떻게 해라? 끊어라. 경우 하면 이미 한 문장. 여러분 경우 어쩌고 저쩌고 답은 어디에 있노? 그렇지. 경우는 경우를 가지고 있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경우를 가지고 이다가 답이 될 수도 있고 경우를 가지고 아니다가 답을 될 수 있고. 그래서 민법은 내용 안 되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어떤 다른 강사님은 이거 나오면 무조건 이다. 큰일 납니다. 왜? 민법은 바꾸는데 무슨 수다? 그렇지. 기재고 선수지. 민법은 무궁무진하게 바뀌잖아요. 해보니까. 자, 그 다음에 무슨 건으로 갑니까? 지상권으로 가자. 예? 그럼 지상권은 뭐 하는 거고? 토지를.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뭐 하는 거? 사용하는데 목적이 뭐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상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한다. 그게 중요하지, 그지? 다시, 타인의 토지를, 누구 토지를?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거기에다가 뭐 사용하는데 뭐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상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한다. 그지? 되겠습니까? 예. 자,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만약에 토지 소유자와 갑 토지, 을이 토지를 사용해서 지상물을 설치하고자 한다. 이걸 무슨 권자라고 합니까? 지상권자, 토지 소유자를 지상권 무슨 자? 설정자. 자, 설정계약 플러스 등기하잖아, 그지? 등기하면은 요 설정자는 여기서 뭐하고? 탈퇴하고, 그 다음 누구만 쓸 수 있다. 지상권자만 쓸 수 있다. 그 다음부터 소유자든 제3자든 누구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자 동의 없이는 토지 못 쓴다고 됐습니까? 예, 그러면 원칙 처음에 지상권 설정할 때는 무슨 물이 없다? 지상물이 없다. 그지? 없고 그럼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만약 지상권 설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소유자든 제3자든 누구의 동의 없이 지상권자 동의 없이는 토지 쓸 수 없다. 그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등기부에서도 1번 지상권 전부 자, 전부 또는 일부인데 전부. 용익물권은 토지를 사용하는데 얼마만큼? 전부 또는 일부. 자, 전부에 대해서 지상권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4번 저당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용익권은 아니, 저당권은 올 수 있어도 용익권 못 온다. 누구만 쓸 수 있다? 빨리. 지상권자만. 어떻게 사용하니까?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쓰니까. 맞죠? 예. 하고 그 이후에 다른 용익권 4개 못 온다 이제. 그게? 용익권 어느 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 네 개, 임차권. 임차권. 이거 못 온다 했지, 그지? 자, 근데 여기서 잘 내는 게, 여러분,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갑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해 놨단 말이지. 자, 그러면, 여러분, 토지에만, 토지만 있는 상태에 토지 가격이 좋습니까? 낮습니까? 토지만 있는 상태에 토지 가격은 높잖아요. 왜? 토지 사가지고 소유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 저당권은 그냥 찜해 놓는 이게 그것만 있지, 토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기능은 없거든. 저당권은 뭐 하는가? 찜, 뭐로, 등기로 해놓은 거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기능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가 여기 건물 지었다고 채무자로 돈 갚은 관계없는데 못 갚았다. 저당권은 어디에만 미친다? 토지. 토지하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 경매하면 누가 산다 안 산다? 안 사고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해가지고 그럼 만약에 경락 받았다. 경락이는 건물 철거 청구할 저당권 이후에 지어진 건물은 철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되겠습니까? 어쨌든 토지 가치가 조금 어떻게 떨어지고 나이 또 건물 철거하려면은 건물 소유자가 가스통 안고 나와 함께 죽여라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죠, 경락인이. 그래서 이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자 1번 갑 토지의 저당권 설정하면서 2번 갑 이름으로 지상권을 설정해 놓는다고 전부에 대해서. 이걸 뭐라고 지상권이라고 하냐면 담보적 지상권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토지 소유자든 제3자든 누구의 동의 없이는 갑의 동의 없이는 토지 사용 못한다고 되겠습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자 어쨌든 저당권자와 지상권자가 같을 때 요 지상권을 무슨적 지상권이라고 한다? 담보적 지상권이라고 한다. 그냥 지상권이라고 그러고 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채무자가 돈 갚아가지고 저당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무슨 게 함께 소멸한다. 이 담보적 지상권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 토지의 담보 가치를 하락막기 위해서 지상권 토지의 담보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지상권 나면 빨리 무슨 뭐 담은 이런 경우는 그 담보 저당권이나 또 뭐 가등기 뭐 하면은 소멸하면 지상권도 무슨 게 함께 소멸 그거 꼭 기억한다. 이거 잘 나온다. 되겠습니까? 예. 하고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법정지상권 먼저 나와 있는데 법정지상권보다 자 일반지상권 먼저 하는데 어디 하냐면 98페이지 됐습니까? 지상권 존속기간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이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했다고 무슨 권 취득했다? 지상 하는데 그럼 토지만인데 지상권 그럼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하는데 이 계약할 때 누구를 법에서는 누구를 보호하겠노? 이게 된다. 토지 소유자를 뭐라노? 지상권 무슨 자? 설정자. 누구를 약자로 보냐면 지상권자를 약자로 본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한다? 지상권자. 그렇지. 지상권에서는 무조건 지상권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계약할 때 여러분 주택임대차에서는 누구를 보하노? 임차인. 그래서 최단기간 몇 년? 2년. 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다. 지상권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최단기간. 그래서 지상권자 만약에 토지 빌려서 사용한다? 적어도 이 기간 이상 사용할 수 있다. 요 기간보다 짧게 하면은 계약은 그대로 뭐하고 유효고 기간만 최단기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그 3번 지상권의 존속기간 지상권의 최단기간은 287조 1항은 무슨 규정으로? 가임규정으로 설정행위로서 이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정할 때는 그 기간은 최단기간까지 연장 계약은 그대로 뭐하고 유효. 자 우리 그저 여기 없어도 여러분 경고한 건물 수목 다시 뭐 경고한 건물과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경우는 몇 년? 30년. 기타 건물은 경고한 건물은 30년. 콘크리트 목조 건물 몇 년? 15년. 기타 공작물은 몇 년? 5년. 그렇지? 이상. 그럼 그보다 짧게 했을 때는 계약은 그대로 뭐하고
유효하고 기간만 뭐 최단기간까지 연장. 그 다음에 당사자 약정으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그 기간은 다음과 같아. 구조와 종류에 따라서 280조 7조 최단기간 됐습니까? 경관 건물 수목은 몇 년? 30년. 기타 건물 15년. 공작물 5년. 이렇게 존속기간을 정하고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몇 년? 15년. 이렇게 한다. 그지? 그래서 지상권의 최단기간은 최단기간만 규정하고 있을 뿐 최장에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영구 모한의 지상권도 그대로 유효. 무슨 지상권? 영구 모한의 지상권자도 유효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 딱,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계약해가지고, 어리 지상권을 가지고 건물 지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리 지상권자라 하면, 어른 몇 가지 권리가 있노? 두 가지. 건물 무슨권과 소유권과 지상권, 그지?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무슨 자? 설정자잖아, 그지? 자, 근데 만약에 그 기간이, 자, 그러면 설정자는 몇 년 되기 전에는? 30년, 15년, 5년 되기 전에는 비워주세요. 못하잖아. 근데 30년, 15년, 5년 안 돼도 비워주세요. 할 수 있는 경우 있다 없다? 어떨 때? 위반. 잘 배웠네. 위반하면은 모든 권리를 박탈한다. 꼭 기억해야 돼. 이게? 주택임대차에서도 누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몇 년 되기 전에는 해지 못하노? 2년. 2년 안 돼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빵? 그렇지. 위반하면 모든 권리를 박탈한다고. 그래서 만약 위반했을 때는 설정자는 누구에게? 지상권자에게 소멸. 자, 여러분 물건에서는 여러분 꼭 요거 조심해야 된다. 소멸 청구 나오면 무슨 반? 위반 했을 때 쓰는 거고 소멸 통고 하면은 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 됐습니까? 소멸 용어는 어디에서만 쓰냐면 물건에서만 쓰는 거고 그럼 계약법에서는 위반했을 때 해지 두자 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는 뭐 해지 통고 그래서 고 하면은 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 문장만 딱 봐도 안다. 소멸 청구 나오면 무슨 반했구나 위반했구나 고가 붙었네 뭐를 정하지 않았구나 그렇지 다시 계약법에는 위반했을 때 어떻게 안 됐노? 해지 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는 해지 통고 여러분 주택임대차도 마찬가지지 기간 안 정하면 임대인은 몇 년? 2년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갑니다. 늑자 해지 통고 후 3월 하면 임차권 소멸 이러잖아요. 일반 임대차에서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 후 몇 월? 6월 임차인은 해지 통고 후 몇 월? 1월 그렇지. 아우 잘 배웠네. 그렇게 한다고 용어를 정확하게 구사해야 된다. 이게? 자 그럼 자 아까 좀 만약에 치료가 있는 경우 치료를 몇 년 이상 연체했거나 2년 아까 뭐 예를 들면 건물 짓겠다 해놓고 축사를 지어가지고 계속 쓰고 있더라고 그런 경우는 무슨 반? 위반 설정자의 소멸 청구에서 지상권은 즉시 어떻게 한다? 소멸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경우는 뭐 매수 청구고 뭐 사세요 이런 거 일체 없다. 자 근데 자 위반했을 때는 소멸 청구고 누가?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권 소멸 청구권 이렇게 한다. 자, 근데 위반하지 않고 기간이 만료. 여러분 기간이 만료하면은 무슨 반하지 않았다? 위반. 기간이 만료하고 지상물이 현존. 현존하면은 지상물 자, 만료 현존 중요하다. 무슨 반하지 않고 위반하지 않고 현존하면 남아 있대 이게. 하면은 여기에 지상권 아까 누구를 보완됐노? 지상권자. 지상권자가 토지의 자본을 토하거든. 투한 자본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2단계 구조. 자, 계약 갱신합시다 하는 계약 갱신 청구권.
됐습니까? 계약, 갱신청구권이 있고, 갱신청구권은 말 그대로 청구권. 그러면 임대인은, 아니죠. 설정자는 갱신할 수도 있고, 갱신을 뭐, 거절.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사세요. 하면 지상물 매수청구권.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사세요 하면 사야 된다. 형성권. 무슨 권? 형성권 하는 거. 또, 수거에 가면은 꼭 뭐 계약 갱신 청구했는데 갱신을 거절하면 뭐 하세요? 사세요. 할 수도 있고 또 지상권자는 나는 더 쓰고 싶은 생각 없어. 지긋지긋해. 여기서 뭐 하고 싶어? 해서 수거에 가면 또 설정자도 파세요. 할 수 있다. 하면 그것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되는 게. 글자 똑같다. 위에 거는 뭐 하세요? 사세요. 밑에 거는 뭐 파세요. 그치? 요 세 개는 요 청구권이고. 그러면 계약 갱신 청구했더니 선택할 수 있다고. 근데 요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은 사세요. 즉시 매매 계약 승립하고 상대방 의사와 관계없이 행사 당시에 무슨 가? 시가. 그 다음에 요것도 잘 나온다. 요 셋 다 강행 규정이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게 지금 어디 있노? 99페이지. 계약 갱신과 지상물. 이게 돌아가는 시스템 알고 봐야지. 이거 막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동그라미 하자. 1. 빨리 동그라미 해라. 만료, 소멸. 만료로 소멸. 동그라미 무슨 전, 현전. 계약갱신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번 때, 청구한 때 끊고. 청구한 때, 아까 설정자는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와. 청구권이기 때문에. 무슨 권이기 때문에? 청구권. 이 경우 지상권자는 상당각으로, 자, 출치입니다. 매수 청구. 매수할 것을 청구. 됐습니까? 이거는 무슨 권? 형성권. 설정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계약갱신과 지상물 매수 283조는 무슨 규정? 강행규정. 그러나 진여 체납 이후로 설정자가 소멸 청구, 아까 무슨 반? 윗반. 경호 끊고 설정자에게 지상물 사세요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에서도 마찬가지다. 토지 임대차에서도 어디 동그라미? 그렇지 잘하네. 윗반 해가지고 해지 채무불이행 동그라미 해지 했을 때는 이런 지상물 부속물 매수 인체 인정하지 않는다. 지금 늦게 왔습니까? 이제 제가 가르치는 막 내용을 알려고 하면 아 이 시스템 아 무슨 반 하면은 위반하면 모든 권리를 박탈하구나. 그 다음에 이 지상물 매수는 우리 저번에 임대차 할 때도 했죠. 까다롭다 까다롭지 않다. 까다롭지 않다. 부속물 매수가 까다롭지. 까다롭지 않다. 뭐 토지 소유자 소용 여부와 관계없이 뭐 무허가 지상물이라도 경제적 가치와 관계없이 조건 거의 없다. 뭐 하세요? 사세요. 갑니다 이제. 그럼 다 지문으로 나온다고 2, 3, 4 이런 거. 지상물 매수 청구의 설명 옳지 않은 거예요. 객관적 가치가 거의 없거나 설정자 별로 소용이 없어도 사세요 할 수 있고 무허가일 때도 사세요 할 수 있고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신소유자에게 사세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지상물 매수 자 고개 들고 지상물 매수는 사세요 하면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임대 토지 소유자는 건물 대금 맞습니까? 그럼 그 지상권자는 등기와 인도 무슨 이행? 오케이. 매수 청구를 행사할 때는 대금과 건물 이전 등기 및 인도는 무슨 이행 관계 있다? 동시행 관계 있다.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잘 낸다. 여기서도 잘 낸다. 그다음 지상권의 처분. 여러분 지상권은 거의 강행 규정이다. 특히 지상권의 처분 그 출처 가지고 무슨 규정? 강행 규정. 넉자 적고 또 줄 땡겨서 금지할 수 없다. 금지할 수 없다. 99페이지. 되겠습니까? 예. 자, 지상권은 양도할 수 있고 존속기간 내 토지를 임대할 수 있는 바 강행규정이다. 반대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물의 용도는 지상권. 여러분 지상물을 자 건물을 양도한다는 말은 지상권도 무슨 게 함께 수반 하나 지상물이 멸실해도
자, 요거 잘 나오죠? 지상물이 멸실해도 지상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가 남아있으면? 그렇지, 기간. 잘 나온다. 지상물이 멸실해도 지상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지상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은 무효는 아니라 당사사의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이며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 토지에 지상권 설정해주면서, 다시 뭐, 토지에 지상권 설정해주면서, 야, 너 나중에 건물에 저당권 설정하지 마. 누가? 토지 소유자 설정자가. 나중에 너 건물에 뭐 저당권 설정해갖고 너가 뭐 경매가 되든가 나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내 토지 위에서 이루어지니까 나는 막 법원에서 왔다 갔다 뭐 간이 뭐 벌떡벌떡해. 그래서 무슨 건 설정하지 마. 저당권 설정하지 마. 하니까 무슨 K? 오케이. 해놓고 저당권 설정했다. 되겠습니까? 예. 했다. 그대로 뭐하다? 효. 근데 그게 대항하려면은 뭐 돼 있어야 된다? 등기. 그치. 그 다음 치료. 치료. 자, 치료는 요소가 아니므로. 여러분, 여러분, 지상권, 지역권에는 치료가 요소가 아니라는 말은 아까 조차. 그럼 처음에 설정자와 지상권자 사이에 설정 계약하잖아, 그지? 네. 설정 계약하면서, 그러면 주로 이제 이렇게 지상권 설정하면 주로 뭘 준다? 치료를 주는데, 이 치료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 치료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유상, 무상으로도 가능하다 하는 거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다? 별도의 채권이라고. 별도의 채권이라는 것은 치료가 없어도 계약은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만약에 대항하려면은 뭐 해야 된다? 등기. 그럼 만약에 그러면은 이런 거죠. 그 전세금 차임을 어떻게 한다? 요소로 한다고.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을 요소로 한다. 그지? 다시 무슨 금을 요소로 한다? 전세금을 요소로 한다. 이 말은 이 뭐고 이 뭐고 이 뭐고. 이제 법 공부하면은 일단 증거 어디에 계약서에 이건 계약서에 반드시 전세금 얼마 이게 적혀 있어야 된다고. 어디에? 그렇지. 또 등기도 돼야 된다고. 만 전세권 계약하면서 전세금이 없거나 등기 안 했다 유효 무효? 무효.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등기 가는데 등기에서 그러면 전세권 등기할 때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사항. 전세금 기간 노. 기간은 절대적 한계도 없다. 기간 잘 나온다.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사항 하면 기간 딱 하면 쭉 사발난다 이게. 반드시 등기해야 될 사항이 아닌 건 하면 뭐 기간 하면 되냐. 기간은 절대적 하나도 없다. 등기법 시간에 배웠죠? 절대적, 상대적. 안 배웠습니까? 등기 뭐 배웠노? 등기 수업 안 들었나? 아니, 등기의 기본은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거 절대적, 등기 안 해도 되는 거 뭐 상대적, 절대적을 필요적. 그건 뭐 필요적은 들었죠? 안 들었나? 심각한. 하여튼 그, 뭐 선생님마다 빵이 다르니까. 그럼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거 절대적, 반드시 등기 안 해도 되는 거 상대적. 상대적 대표적인 거 특약 사항이잖아요. 상대적. 아까 기간 상대적 사항에 들어간 거 대표적인 기간. 저번에 가르쳐 줬잖아요. 7위 기간. 금방 뭐래노? 7위 기간. 치료, 이자, 위약금, 기간, 특약은 상대적. 그건 등기 안 해도 관계 없고 효력에도 영향이 없고. 대항하려면 뭐 해야지? 등기. 꼭 기본. 되라. 한꺼번에. 치료, 이자, 위약금, 기간, 특약. 그 다음 임차권. 임차권은 채권이잖아요. 등기 안 해도 관계없잖아요. 대항하려면 뭐 해야지? 등기. 환매권. 요 일곱 개 잘 낸다고. 그럼 또 하나 더 하면은 아까 뭐
공유 지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민법에서는 공유 지분은 숫자 기재 안 해도 관계없다 했잖아요. 기재해가지고 다른, 기재해가지고 다르다고 대항하려면 뭐 해야 되고, 등기. 근데 이게 잘 안 나오는 게 등기법에서는 아까 공유일 때 신청할 때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럼 지분 기재 안 하면 무슨 카? 각하. 그러니까 등기법에서 지분 기재가 안 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시험 문제 안 나온다고. 이거 기억해야지. 지금 됐습니까? 그거 하고, 어? 하는데, 제가 등기법 하면 잘하겠죠? 네. 예, 옛날에 등기 많이 했습니다. 시험 치고 나면 민법보다 등기법 더 인기 좋았다고. 선생님, 10개 맞췄어요. 11개 맞췄어요. 쌤 잠깐 듣고. 원래 민법 선생님 하면 재밌다고, 등기가.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등기법 쌤한테 맞아 죽는다 이게. 자,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또 등기법 선생님이 민법 하면 얼마 재밌다고, 신기하게. 근데 다시 또 해서 아까 전세권에서는 전세금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상황이지. 그럼, 예? 지금 뭐하노? 전세권 등기한다고. 무슨 건? 전세권 등기할 때는 반드시 전세금과,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지상권 등기할 때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사항, 어느 거? 목적과 범위. 목적과 뭐? 범위. 치료는 그러면은 필요적, 임의적. 그렇지. 전세권, 그럼 지상권에서는 반드시 목적과 범위. 어떤 지상물을 설치한 건가? 범위. 그래서 여러분 아까 위반하는 경우는 목적을 위반했거나 치료를 몇 년 연체 하면 아까 소멸 청구 이렇게 한다고. 그럼 전세권도 마찬가지다. 전세금은 뭐를 했냐면은 목적과 범위와 그다음 뭐 전세금 한 개 더 있지. 여러분 그다음에 용익물권은 무조건 범위.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뭐 범위를 등기한다고. 범위. 전부면 전부, 일부면 일부인데, 일부일 때는, 다시 뭐, 일부일 때는 반드시 도면을 첨부한다. 그래서 도면을 첨부해야 되는 것 하면 몇 개 빨 때나? 도면을 첨부해야 되는 거 몇 개? 네 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 무슨 부일 때? 일부일 때. 아, 이게 팍팍팍 돼야지. 지금처럼. 아, 이게 선생님이 해준 거. 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지. 해준 거에다가 자꾸만 해야 된다고. 금방 했잖아요. 용익물권은 용익물권 등기법에서 잘 나온다고. 용익물권은 항상 목적과 뭐 범위. 근데 범위가 전부일 때는 도면 필요가 없지만 일부일 때는 반드시 뭐가 첨부돼야 된다. 도면. 근데 그게 한 개 더. 전세권에 반드시 전세금. 지상권 지역권에서 치료는 절대적이 아니라 무슨 적? 상대적. 그렇지. 기간은 절대적 절대로 없다. 기간은. 등기는 해보면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등기를 해보면 민법보다 훨씬 재밌다. 등기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등기를 됐습니까? 기출문제 한번 풀어봐라. 등기를 독해를 못 해서 못 푼다. 뭐를 못해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자, 치료. 아까 치료는 요소로 하지 않는다. 아까 치료는 별도고 채권이고. 원래는 등기하지 않고 대항하려면 뭐 해야지? 등기. 그럼 만약에 치료가 있다 말이야. 치료가 있다. 그럼 치료가 있으면 자기들끼리. 갑과 을이 치료 정했다. 을이 건물을 병에게 팔았다. 새로운 소유자 병에게는 치료 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와 채권이니까 아까 했잖아요. 채권은 무슨 직? 그렇지. 근데 대항하려면 뭐 해야지?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밑으로 가서 99페이지 치료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므로 치료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무상의 지상권. 치료를 지급하여 약정한 경우 치료는 당사와 협의. 치료에 관한 약정이 등기된 경우는 지상권이 이전되면 치료 의무도 이에 뭐한다? 수반해서. 그럼 치료에 관한 등기하지 않으면 토지유산은 지상 양수인의
아까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새로운 양수인에게는 달라고 할 수 없다. 그렇지. 그걸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고. 왜? 그렇지. 채권이니까 자꾸만 여러분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채권은 무슨 직? 오직. 그 다음 치료증감청구권. 치료증감청구권. 자, 치료액이 결정된 후에 토지에 대한 조사 기타 부담은 증감 치료변동으로 치료액이 불합리하게 된 때는 당사 증감 올려주세요. 깎아주세요. 할 수 있는 바. 이게 208년 편면적 강요죠. 즉 이 말은 여러분 자 올려주세요 못한다는 약정은 유효. 근데 깎을 수 없다는 약정은 뭐? 무효. 그걸 편면적 강행규죠. 그 다음에 자 그럼 좋다. 자. 올려주세요. 못할 처음 할 때 앞으로 절대로 안 올립니다. 무슨 케이? 하고 등기했다고. 그럼 절대로 못 올린다. 자 근데 깎을 수 없어요 하는 약정은 유효 무효? 무효. 그럼 깎을 수 없어요 해도 깎아주세요 하면은 깎아줘야 된다. 됐습니까? 무슨 건? 형성. 그럼 자 깎아주세요 하면 깎아줘야 되는데 1원이라도 깎아줘야 된다고. 아예 못 깎아줘야 안 된단 말이지 지금. 깎아주세요 하면 뭐? 못 깎아줘야 안 되고 그럼 법 위반이고. 좋다. 법에서 형성권이라고 하니까 그럼 깎아줄게. 나는 1원만 깎아줄게.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1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1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지? 법, 그렇지. 안 되면 그러면 이제 법원에 치료 감액 청구 소송 해가지고 확정됐다. 어? 확정됐다. 언제부터? 그렇지. 무조건 저번에 가르쳐 줬잖아요. 돈 소 언제부터? 제소 시부터 소급했어. 됐습니까? 그래서 곧 잘 나온다. 인용된 경우 치료 증감의 효과는 재판 청구 시로 소급해서 짱 중요가. 여러분. 소송이 돈하고 관계있다. 확정됐다. 언제부터? 제소시부터. 어? 확정된 때부터 하면 주는 사람은 질질질 끈다고. 돈이 한 4조 정도 된다고 줄 돈. 됐습니까? 옛날에 론스타 이런 거 있잖아요. 소송하면 몇천억 몇조씩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확정된 때부터 준다 하면 그 사람 막 10년씩 끈다고. 근데 확정되면 언제부터? 제소시부터 이자 15% 소송촉진법. 옛날에 24%였건데 지금 내렸다고. 이자 15%면 세잖아요. 그러니까 질 것 같으면 빨리 어떻게 해라? 손들어라고. 꼭 기억한다. 나 굉장히 잘 나온다 이게. 가르쳐줘도 뭐 안 맞춘다 안 맞춘다 맞춰라 이러고. 무슨 청구시? 하여튼 돈 뭐 예를 들면 깎아주세요 해가지고 확정됐다 언제부터? 재판 청구 시. 재판 청구 시 다른 말로 소 제기 시. 또 하나 더.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날. 세계적으로 바꿔서 낸다. 한 개만 내지 말고. 가만히 있대.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뭐 재판 청구 시 다른 말로 소 제기 시 다른 말로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걔 막 재판 청구시, 재판 청구시 하다가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하니까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어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그게 다 막 하다가 나중에 소 돌렸어야 하면 한 15개 남아있대, 이게. 이래갖고 시험 떨어지는 사람 특징. 그 다음에 치료 체납의 효과. 저도 미치겠습니다. 빨리 확확 당겼는데 못 당기고 있잖아요 지금. 자 치료를 몇 년 연체하면 위반? 2년. 하면은 되겠습니까? 소멸 청구. 소멸 청구 즉시 지상권 소멸한다. 형성권. 토지 소유권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해서만 체납된 치료가 2년이 되어야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자 이 가로 2번 짱 중요. 여러분 만약에 요거 현재 당사자 명의로 2년이다. 지금 지상권자가 3년 연체 돼가 있는데 갑이 지금 몇 년? 2년 연체한 상태에서 지금 병에게 팔았다고.
병이 현재 1년이다. 현재 당사자 명의는 몇 년이고? 1년, 1년, 1년이지. 그럼 지금 지상권자는 몇 년 안 주고 있어도? 지금 현재 당사자 명의 몇 년이기 때문에, 1년이기 때문에 무슨 반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그 다음 4번은 짱 중요. 토지를 매수한 자가 가등기만 해놨다고. 토지 매수해놨는데 아직 가등기만 해놨다고. 그럼 그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건물 지을 수 있잖아요. 건물 못 짓게 역시 가등기권자 이름으로 무슨 권을 설정해놨다? 지상권. 이것도 아까 저당권하고 똑같이 무슨적 지상권? 담보적 지상권. 그럼 이거는 요 지상권은 가등기와 운명을 어떻게 한다? 같이 한다. 그래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무슨 께? 함께 소멸한다. 짱 중요. 요거 뭐? 담보적 지상권. 무슨적 지상권? 담보적 지상권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지상권 소멸의 효과. 그럼 아까 좀 뭐 기간이 만료돼 갖고 지상권이 소멸했다. 아까 그거 만료하고 현존하면 계약 갱신 청구하고 갱신을 거절하면 뭐 하세요? 사세요. 수거에 가면 뭐 하세요? 파세요. 맞습니까? 예, 요거 하고.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또 여러분 지상권자는 토지가 직접 써죠. 직접 쓰는 사람은 비용 누가 부담하냐면 지상권자. 그래서 지상권자는 필요비는 없고 무슨 비? 유익비. 그것도 학설 민법에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2번 지상권자는 필요비는 없고 왜 어떻게 사용하니까 직접 사용하니까 유익비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뭐 만약에 비용 인정한다면 무슨 비? 유익비. 자, 그 다음에 기간 효력 소멸에 관한 규정은 전부 다 강행 규정이다. 그래서 누구한테 불리하면 무효? 지상권자 하는가? 예, 위반되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잘 내는 게 지상권의 양도 아까 그거 잘 나온다. 무슨 권의 양도? 지상권의 양도 절대적이다. 금지할 수 없다는 거. 토지 임대와 지상권의 양도 뭐 한다? 금지할 수 없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